한번 나올게요. 반갑습니다. 자, 롯데월드 관중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고 이쁘고 섹시하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하나, 둘, 안녕하세요. 우리는 헬로 미남. 그래도 한 분 한 분 사줄 때 새해가 됐으니까 이름과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?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헬로 미남에서 카리스마 이름 무사는 라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어때요? 이렇게 뭐 여성분들이 와 어디 좋아요 이렇게 하는데 와 무슨 소리 지금? 아니 마이크 된 소리가 더 큰데요 그런 거는 네. 어떤 거 같아요? 아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야! 이 날씨에 이렇게 응원 와주시는데 감기 안 걸리고 저런 동록체 목소리를 응원해주는 건 정말 멋있어요. 어 그래요? 이게 기억이 남는 팬 여러분도 있어요? 안 쓰시는 나만? 나라언니 팬분이신데요. 네. 어제 저희가 음악방송에서 직접 만두를 빚어가지고 만두요? 네. 집에서 생일이니까. 아 그래요? 네. 직접 손수 만두를 빚어주시더라고요. 아 남자분이 만두 가게 하시는 분은 아닌데. 아, 네네. 남편이 생기셨던 우리의 편지에 물들이셨는데 네. 만두께 반을 못 맞췄으니까 입맛을 모르니까 간장까지. 아 손수? 네네네. 너무 야. 귀여우시더라고요. 그만큼 사실 이제 헬로비너스가 이제 뭐 몇 분 아는 분 몇 분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대중적이 됐고 그만큼 팬층이 넓어졌고 그만큼 인기가 많아졌다는 뜻도 아니겠습니까? 네. 네. 이 2015년도에는 이제 어떤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? 네, 저희 지금 미글미글로 활동 중인데요. 새해 11월 1일날 공연을 했어요. 그런 만큼 올해는 좀 바쁘게 왕성한 활동을 보일 예정이니까 지켜봐 주세요. 그래요, 알겠습니다. 또 신곡 발표했나요? 네, 네. 어떤 곡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. 저번에 활동했던 끈적끈적인 여성스러운 면을 강조했던 곡이라면 이번에 좀 스포티하고 건강한 매력을 소개해드릴게요. 중독성 굉장히 많은 곡이니까 꼭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2015년도에는 정말 헬로비너스의 해가 됐으면 좋겠다. 감사합니다. 네,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네, 자 노래를 좀 전해드릴게요. 어떤 곡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? 네, 다음 곡은 끈적끈적이라는 곡을 준비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박수 전해드리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. 네.